행복하려고 돈 벌지 마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뭐냐 우리.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하려고 돈 벌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네. 말인가요? 행복 팔아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무슨 뭐라고? 말이냐면 행복 팔아가지고 돈 벌는 수가 생긴다고요. 아, 행복하기 위해. 근데 아까 행복하기 위해 돈 벌지 말려면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돈을 열심히 벌잖아요. 그렇지. 우리 그렇게 하지. 행복하려고 돈을 벌잖아. 근데 그 행복을 팔아서 돈 버는 꼴이 된다고요. 아, 그래요? 왜? 이해되시네 무슨 말인지. 아니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빠져가지고 행복을 나중에 행복을 해야지 행복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걸 팔아가지고 나중에 그 돈 버는 꼴이 생긴다고. 그렇군요. 네. 뭐 네.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허리 아프다거나 이게 건강을 잃는다. 그러면 이제 행복 팔아 돈 버는 꼴이지.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 파스 값이 더 나오겠다라는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나중에 느낌도.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이제 지금 당장의 행복을 포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행복 팔아서 돈 버는 꼴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거죠. 인트로가 행복하기 위해 돈 벌지 마십시오가 아니고 돈 벌기 위해 행복을 팔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더 정확한 말이겠네요. 그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행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맞아. 그렇다고 막 욜로까지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인우 씨는 그게 정답이죠. 지금 행복해야 된다. 맞아. 그래서 많은 걸 피하면서 살고 네,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안 해요. 네, 안 하... 과감하게 안 합니다. 아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쉽게 행복해지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진짜로 이제 벌 수 있는 구멍은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때는 항상 그렇잖아요. 밤 맨날 며칠 네, 동안 맞아요. 밤새고 네. 네. 저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렇게 뭐 얘기를 항상 이렇게 하니까 완전 진짜 한량 같은 느낌이 아니, 들긴 아니,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되게 자주 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도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고 내 행복을 찾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불행해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현명하네요. 중간중간에 그 행복을 끼워 넣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요. 아까 제가... 아까 봤어요, 저. 앉아 가지고 그 킥킥 대면서 혼자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유, 아재야. 사소한 행복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시간 쪼개가지고 잠깐 뭐 진짜 친구들 만나갖고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맞아요. 술 먹고 놀고 여행 가고 막 이런 것들 그 무리한 일정 속에 끼어 넣는 게 그거를 함으로써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바쁜 맞아요. 것에 대한 의미를. 언제 휴가 언제 가신다고요? 지금 조금 이따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여기서 어탐 오늘 찍었잖아요. 가자마자 곡 하나 수정하고 곡 하나 새로 쓰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뭐 항공권 출력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간다고? 그거 간다고 했던 새벽에 나한테 여행을 준비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있을까? 모르겠다. 내가 곡을 얼마나 빨리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아 대박이야.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아요. 네, 생각보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되게 뭐 연습도 막 너무 힘들면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막 하는 게 포기할 수 있는 건 바로 포기해요.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는 짬이 생겨.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포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되게 포기를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내가 곡 쓰는 거 포기하지 마. 아니 이러면 내 직업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포기할 그럴 수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그런 걸 포기하는 거죠. 열심히 뭐 연습을 매일매일 한다든가 좋은 연주자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걸 포기하는 거죠. 작은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큰 거를 위해서 소를 희생을 하는데 어쩔 수 없다. 그 희생한 소를 다 합치면 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 뭐 그렇습니다. 그런 영역이에요, 여러분. 아... 행복 팔아서 그 돈을 벌 필요는 없지만 행복하기 맞아요.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버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또 개소리를 또 강하게 해봤네요. 네. 안젤러스의 PRSSE A402 모델. 이게 이제 토나리 그랑데랑 완전히 사운드 기조가 다르다라는 거가 지난 시간에 판명이 났는데 여기서 조금 더 사운드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시리즈 중에서 저는 가장 아저씨와 거리가 멀 것 같은 어허. 기타가 바로 이 기타예요. 119만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정가는 148만 7500원. Made in China. 전장 105cm, 무게 1.99kg, 두께는 103mm, 구프레트 뚤레가 78mm. 안젤러스 커
커더웨이 쉐입이고요. 상판은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 그리고 측후판에 오방콜. 가장 지금까지는 좀 일반적인 그런 느낌. 진짜 로즈우드 같다. 네, 그죠. 로즈우드 같아요, 느낌이. 넥은 마호가니 와이드 팬 넥이고요. PRS 디자인 헤드머신의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2.8625mm의 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299.974mm, 스케일은 643mm, 20프레까지 있고요. 피시맨 GT 원픽업, 그리고 에보니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영하기는 영한 사운드이기는 한데 이게 오방콜 소리였나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서스테인 어디 갔지? 약간 그죠? 네. 네네네. 소리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재 같지도 않아요. 네. 일단 타라제를 가장 한 모델인 건 맞기는 맞는데 뭔가 약간 이상하게 그 줄이 기타에 붙었을 때 나는 사운드, 맞아요. 사운드 통이 작았을 때 나는 사운드, 맞아, 맞아, 이런 맞아, 것들이 맞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맞아. 게이트 걸리는 소리. 너무 영하게 하다가 어려진 느낌이랄까? 네.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젊어지다 못해 덜 자란 느낌. 청소년이에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좋아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건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볼륨 작나? 사이즈 자체가 세 개 안이 좀 작네요. 미들 빼고 하이를 좀 올려볼까요? 어때요? 여태까지 중에서 제일 작은 것 같은데. 네, 기타의 어떤 외관이나 크기에 비해선 사운드가 너무 조금 세계관이 조금 작단 느낌이 드는데. 엄청 네. 특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게 줄 소리가 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피아조의 네 그런 사운드. 이 통에서 나오는 이 피지컬이 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그냥 소리가 조금 그래서 네, 네 그렇죠.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소리가 나쁜 소리가 아니고 소리가 맞아요. 조금 세계관이 작고 덜 연근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맛이 좀 덜 들었다라고 해야 에이징, 되겠네요. 에이징 네, 맞아요. 에이징 딱 덜 된 소리 나요. 맛이 덜 들었다. 맞습니다. 그런 느낌. 네,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러브송 들려드릴게요. 러브송. 네, 러브송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이 뭔가 약간 그 청소년기 풋사랑 같은 느낌의 소박한 사운드. 확실히 저는 이번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 첫 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아. 딱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영한 느낌이. 그리고 이건 10대인데 10대 거의 중반 미성년자의 느낌이 강한.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덜 자란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운드나 이런 거에서 같은 기조가 있고 포텐은 있으나 아직 덜 여물었다. 잘 크겠구나 라는 느낌인데 사실 뭐 더 크진 않지 여기서. 느낌이 조금 영하긴 아, 네. 좀 많이 네네네. 영하네요. 어려요. 영하다는 걸 지나서 사운드가 좀 어립니다. 이런 거 잘 어울리죠. 저희 아 참고로 네, 10월 8일에 저희 콩닥콩닥이라는 곡이 이제 발매가 됐습니다. 네. 그 10월 9일 날 개봉된 수상한 이웃이라는 그 오지호 씨, 오강로 씨 주연의 네. 네, 영화에 이제 들어간 OST인데요. OST? 네. 네. 그 곡에 조금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아, 요런 느낌. 어린 느낌. 네. 잘 어울리죠. 네, 잘 어울립니다. 네. 자, OST 여기 링크. 무책임한 링크. 달아주실지 모르겠어요. 달아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영화 그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포토홀에서 아, 그 네, 사진 맞아요. 찍으시는 네. 동영상을 봤는데 아우 뭐 연예인 같이 아주 그냥 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영화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 포토홀 처음 써봤는데 딱 서니까 거기 앞에 계신 분들이 찍으시면서 손 흔들라고. 아, 네. 막 손 들고 뭐 이렇게 막 들고 있으라고 아, 뭐 네. 주고 막 이렇게. 그건 이제 네. 이야기한 거예요. 아, 아마 이제 마이크 네. 네,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군요. 하여튼 뭐 재밌었습니다 그거. 네. 네. 이렇게 안젤라스 쭉 살펴봤고요. A42 모델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쭉 본 것에 대해서 아까 인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하지 못해 조금 어린 듯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사운드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사춘기의 사운드. 그렇습니다. PRS의 지금 50대에서부터 10대까지의 사운드를 쭉 들어봤는데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완전한 완연한 아재 감성에서 거의 이렇게 미성년자 감성까지 경우는 그래서 저는 PRS 어쿠스틱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네요 영화. 네 영화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네 점수 몇 대 몇? 8.0, 7.5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덜 연근 사운드가 좀 많이 아쉽네요. 아하, 네. 좀 아쉽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 탈아재에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AX22가 정말 저렴한 젊은, 가격에 맞아, 딱 젊은 느낌을 잘 표현해 주지 않았나. 그거보다 좀 더 가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그 나이대와 이런 어떤 영한 느낌과 밸런스를 딱 따졌을 때 우리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52 모델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모델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썼던 AX22 모델이 가장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었던 20-30대의 청춘을 잘 표현해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전에 아재 감성이 싫었다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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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 나빴다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뭐 활용도라든가 가성비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1, 2, 3, 4, 5 중에 3, 4가 가장 적절했다. 저는 이렇게 중평을 내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영웅 씨도 동의하시나요? 네. 네. 비슷해요. 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네. 50이 좀 좋았고.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약간의 아재 감성이 묻어 있는 게 더 전 정체성이 있다고 넌 생각을 아재니까요. 해서. 넌 아재니까요. 난 아재니까. 같은 향기를 느끼는 거지. 스킨 냄새. 목욕탕 냄새 나는 거. 동년배의 향기를 느끼는 거지.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재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느낌에서부터 아주 영한 느낌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레인지가 되게 넓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PRS 어쿠스틱 기타 자주 살펴보면서 이 브랜드의 특성은 어떤지 또 저희가 조금씩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PRS 기타 만나서 반가웠고요. 앞으로 자주 좋은 기타로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